예.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있으면 바깥에서 했잖아요 지금. 어. 나중에 이제. 기름 뉴타운 중에 우리 요 낙후된 요 우리 마을만 지금 빠졌어요. 그래서 그걸 구청에서 이거를 이 가운데만 있는 다 양쪽으로 지금 아파트가 다 돼 있는데 저희 마을만 이렇게 재개발도 안 된 상태고 이래서 휴먼타운이라고 해서 이제 마을을 정비하고 주민들이 이제 의견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주민협의회를 만든 다음에 이 마을을 어떻게 개량하고 또 보수해 갈 것인가를 지금 3년 동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올해 3월부터 이제 마을 센터를 짓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주민들 의견에 의하면 이 마을에 마을 센터라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주민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뭐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뭐 잔치도 할 수 있고 그런 데 여러 가지 또 아파트 주변에 싹 둘러싸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노란 잔데 여기만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다 마을보다 좀 더 나은 마을을 만들고자 의욕이 생겨가지고 서울구청 교육받고 시청에서 교육받고 그래서 3년 동안 우리가 공부한 결과 오늘날에 이루어지게 된 것을 저로서는 진짜 영광으로 생각하고 야, 날씨도 이렇게 추운데도 우리 동민들이 많이 참석해야 되는 데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사당 이종미로서 오늘 이렇게 소리마을센터 개관을 참석하여 주신 소리마을 주민과 우리 내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자신도 없고 중간에 좌절도 많이 하셨는데 이날이 왔구나 이런 실감이 안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이 이렇게 멋있게 지어졌지만 정말로 여기에서 우리 주민들이 같이 활동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새로운 복지도 누리고 그래서 이 건물로 인하여 우리 동네가 어떠한 아파트보다 어떠한 발전된 어떤 신도시보다 더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들을 우리 조합원들 갖고 계세요. 그래서 박수! 네. 네, 불러보면 센터를 아무 생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안쪽으로 이제 그분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라피아 너무 좋은데요. 이거 괜찮으세요? 올라가시는 줄 알고 원래 올라가서 아니 허쉬예요. 근데 아니 아무 때나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축구 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서로 엇갈릴 아니요 넓어서 돼요. 왜냐면은 탁구 같은 건 공간을 많이 영화 영화 네 그러니까 영화 마음 챙김 요가 또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멀리 나가기 힘들죠? 지하에 오시면 한 번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함께 보는 영화 교실 뭐 이런 거를 준비 중에 있고요. 서리마을을 오늘 지금 개설했는데요. 이 많은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그리 갈 수 없고 했는데 공간이 생겨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밤늦게라도 와서 공간에 수다 떨 수 있는 자리여서 너무 좋고요. 골목이 너무 컴컴하고 했었는데 어두운 걸 확 켜게 하고 좁은 공간을 넓게 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를 애들 데리고 놀러 갈 수도 없고 그런 공간이었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이게 생기니까 아이들 데리고 밤늦게도 놀 수 있고요.
할머니들도 그냥 아파트 단지를 안 가고 가까운 데 있어서 너무 좋고 좋습니다. 가장 좋은 점이 이웃과 상통할 수 있다는 거. 예? 미운 사람, 고운 사람 다 알고 이웃과 상통하고 서로 이해성이 있고, 예, 그것이 저는 아파트에 비해서 참 좋다고 생각하고, 이웃이 곧 내 가족 같다 이 말씀이야. 예? 싫은 소리도 할 수 있고 좋은 소리도 할 수 있는, 다 이해를 하고 여기에 살고 싶다 하는 소리를 외부 쪽에서 들어가지고 모여들었으면 그걸로서는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 스스로가 이걸 운영을 해놔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주민협의회 지금 이사분이 13분이 계신데요. 아주 매일 머리가 진짜 아플 정도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다 운영을 할까 하고 서로 의견을 많이 나누고 있고요. 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저희가 주민협의로 그냥 민간단체면 안 되니까 이제 구에서도 저희를 믿고 시에서도 저희를 믿어야 되니까 저희 이사들 13명이 이제 주민협의회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게 됐어요. 주민들이 힘을 머리 써서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이 소리 마을에 대한 주민들이 더 좀 편안하고 좀 질이 좀 나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또 하나 이렇게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